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입니다. 제17강 미니 스커트 위드 러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길이가 짧은 미니 스커트이고 허리 아래 밴드가 있습니다. 바람에 너플이 달려있고 사이드엔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패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락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과 백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다트를 없애주시고 그런 다음 사이드를 반인치 줄여주시고 센터 프론을 쿼터 줄여서 허리선을 다시 브랜드를 하겠습니다. 랭스 찾아주시고 힙 사이즈보단 1인치 더 나간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서 A라인 쉐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사이드가 바이어스 부분이라 직각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아웃라인이 만들어졌고 다음은 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밴드 위드는 2반을 하겠습니다. 허리선과 패러럴 라인으로 2반을 찾아주시고 이 점들을 연결하겠습니다. 바른 부분에 있는 너플은 4인치로 하겠습니다. 끝 부분에서 4인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너플부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너플은 사이즈만 알고 별도로 패런을 뜨겠습니다. 너플 리트는 4인치, 길이는 몸판의 길이 곱하기 샤링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1.75배의 샤링을 주겠습니다. 9반에 1.75배의 샤링하면 대략 17인치가 되겠습니다. 폴드로 해주시고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사이드 반인치 8분의 30 주시고 이 부분은 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심을 주지 않던지 아니면 8분의 1 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낫지를 주시고 패런 네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너플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밴드를 카피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그어서 카피를 해주시고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8분의 3심, 8분의 3심, 반인치 심을 줘서 컷을 하겠습니다. 컷을 해주시고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센터 프론의 낫지, 샌드위치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런 네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몸판을 분리하겠습니다. 8분의 30 주시고 사이드 반인치 이 부분 8분의 30 주시고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컷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패런 네임 입력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런을 완성한 후
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지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런넴과 피스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이드에 지퍼가 달리기 때문에 6인치 지점에 지퍼 낫지를 줬습니다. 길이가 짧은 미니스커트에서 스트레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바이어스 그랜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웨이스트밴드, 셀프 포, 퓨징 포, 샌드아웃 적어주시고 프롬과 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셀프 투, 프롬과 빼 너플이 되겠습니다. 셀프 투피스 컷을 해주시고 스탈람바와 셋베이스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강 미니 스컬트 위드 러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페론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